오히려 좋다.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술 먹방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죠. 그럼 만약에 이제 분위기 좋고 디아나님 더 보고 싶다고 시청자분들이 얘기하시면은 술 먹방 하고 집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제가 바이크 타고 모시러 가도 되나요? 그럴까요, 차라리? 예. 근데 제가 술을 마시면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아니 많이 먹지 마세요. 근데 이건 그냥 슬쩍 던진 거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아니 맞아. 솔직히 좀 바이크 좀 많이 타고 싶긴 꽃게야, 한데 그거는 뭐 추진력 좋다. 그건 이제 또 이제 상황 봐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랄프야 빨리 시켜. 네, 나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좋네 좋네. 깔끔하구만. 코트야. 주사 같은 게 있나요? 주사 있어요? 주사? 그냥 잘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그죠? 처음에 텐션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자요. 아, 자버려요? 네네. 그 주사가 제일 좋은 주사가 사실 자는 거야. 좋은 주사지. 나도 사실 술 먹으면 자죠. 나좀 빨리 먹는 타입이긴 하죠. 오늘 라이딩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이딩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그냥 밖에 나가서 바이크만 타고 이걸로만 방송을 너무 때우는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 자주 하면은 또 질리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오늘은 좀 변수를 줍시다. 그 변수는 바로 술 먹방입니다. 오히려 좋아. 아, 원래 제가 커피를 좀 연하게 마시는데 진해서 섞었어요. 안 물어봤는데요? 아. 채팅을 여기다 놓는 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더잘 보인다. 왜 이게 진작 꺼내가지고. 말씀하시지. 진작 말씀하시지. 아주 좋습니다. 노래나 부르자고? 아이, 뭔 노래야? 저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이비가. 알아요? 아, 그럼요. 된장찌개를 좋아해. 진짜 좋아해요. 그걸 아시네. 아이고. 아이, 처음으로 호감이었어요. 아니, 처음으로 호감입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야무지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나를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 이 노래를 안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 노래 유명하신데. 야무지구만. 착한 것 같아요, 보니까, 디아나님. 성격이 딱히 뭐 모난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순한 양 같으세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생긴 거는 되게 좀 뭔가 되게 코트야. 된장찌개 잘하시나요? 싸가지없게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호구예요, 호구 저. 생긴 싸가지 없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싹바가지없게 생겼어요. 장난이고. 아, 그러면 이제 지출이 근데 거의 그냥 내일만 지출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간 거네요. 저는 코트야, 그러니까 돈 쓸 그거 게 중에 뭐 좋은 거 없어가지고. 없나? 아, 이거 좀 대서 좀 그만하고 품좀 쏴. 저는 돈 나갈 일이 사실 없어요. 네일아트 한 장만 빼고는. 근데 돈을 못 모았어요. 존나 모순덩어리라니까? 아니, 나 진짜. 모순덩어리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모순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돈이 어디 줄줄 새는 것도 아니고. 빌려줘서 모르지. 그래요? 빌려줘서 이쪽 빌려줘서. 아, 예, 진짜로? 말안 할라 했는데 이쪽 빌려줘가지고 이제 힘들다 하니까. 돈좀 빌려주세요. 없어요, 지금 진짜 없어요. 받아야 될 아, 장난이지. 나한테 무슨 돈을 빌려. 받아야 될 돈이. 아, 진짜로?
호구시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돈 이제 빌려주지 마요. 돈 모으셔야지. 네네네. 그래야 나중에 결혼 자금도 좀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저 뭐야 약간 그 최근에 카페에 이제 올라온 그 커뮤니티 글 중에 네. 남자가 8억을 해왔대요. 탈색하면 네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탈색하면은 네네. 머리 염색하셨어요? 어, 저 옛날에 탈색했는데 그 저는 탈색 진짜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릴 것 같아 뭔가. 저는 진짜 안 어울려요. 검은색 머리가 딱 맞는 듯? 네네. 예. 키아나가 뭐야 여러분들? 키아나? 아, 롤 캐릭터잖아. 롤 캐릭터잖아. 에이, 어, 이쁘게 생겼는데 키아나? 님 이거 닮았대요. 예. 그래. 야 그리고 전에 그거 그 나 그 하이볼 줬 그 저 뭐냐 잭잭 잭콕? 네. 잭콕 그거 줬더라. 아 잭다니엘 하이볼이요? 어. 그거 야무지더만. 레몬도 좀 공수해볼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레몬도 아, 좀 공수해보고. 아 이름 닉네임 진짜 바꾸고 싶은데. 아 그래 우리 지금 닉네임이나 좀 바꿔줍시다. 네. 뭐로 바꿔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입에 너무 안 붙어. 디아나, 아나야, 아나야. 어 이상하잖아. 그렇게 불러요. 아나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네. 이상하잖아요. 아나야, 디아나. 디아나는 진짜 아니야. 어. 본명은 아예 안 밝히시죠? 어, 저 아니, 본명이 있어요. 뭐예요? 김수린. 본명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맞네. 어. 김수린. 수린? 김수린. 네. 김수린. 김수린이 훨씬 낫다. 아, 수린 씨. 네. 수린 씨로 합시다 그냥. 예. 네. 네. 근데 수린이가 있어가지고 수린 린. 기린 할 때 린. 네. 수린이라는 분이 네. BJ 분이 원래 계세요? 아니 뭐 있던데요? 쳐보니까. 어. 네. 있던데. 수린. 네. 린수? 어. 아니 아니야 수린이 맞아. S O O R I N. 어. 김수린하면 뭐야? 어. 수린자우밍. 수린. 네. 네, 닉네임 진짜 바꾸고 싶은데 할게요. 아, 뭐, 아 그걸로 저걸로. 수린 갑시다. 네네. 예. 네. 수린. 수린 수린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네. 수린님. 이게 맞네. 예. 네. 서수길이. 어, 수린이 괜찮은가? 아니 본인 실명인데 실명이 훨씬 더 어감이 좋네요. 아. 어 훨씬 나. 자 그럼 오늘 그냥 술 먹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또 방송했고 오늘 이제 뭔가 좀 약간 불금의 코트야. 그 수린 그 불금의 이제 좀 뭐랄까 직장 동료랑 같이 술 한 잔 먹는 느낌으로 갑시다. 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 별로 안 어색해요. 뭐 어색해요. 나는 별로 안 어색해요. 어, 저도 이제 좀. 네. 저는 태훈이에요, 이름이. 아 성이 뭐예요? 윤태훈이요. 오 훈? 네. 오. 저 개명했어요. 원래 이 원래 이름은 네. 윤다람이었는데. 오 와. 초등학교 때 너무 저 놀림을 많이 받아갖고 윤태훈으로 오. 개명했죠. 저희 집이 원래 병자 돌림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촌 형들 보면 다 이제 병진, 병석, 병준. 병호, 병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저 병훈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윤병훈 하면 좀 뭔가 좀 병신 같잖아요. 그래서 예
외가 쪽에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윤다람으로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윤다람으로 하는데 윤다람도 좀 별로여가지고 이제 클태 불사를 훈으로 예. 윤태훈으로 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코빠기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코트인 거예요? 아 코트는 네. 코트야. 윤다람 진짜 개족 같다. 어 코트는 그냥 저 그거예요. 그 약간 영어 이름 같은 거. 예. 그 디아나 같은 거죠. 아~ 어 디아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영어 이름에 좀 약간 심취해 갖고 영어 닉네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코트로 한 거죠. 근데 나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하는 코트로. 예. 근데 보통 이제 입는 코트색 많이 생각하죠. 예. 잘 어울리나요 코트? 네 진짜 찰떡이신데. 수린도 찰떡이네요. 수린도. 근데 수린이라는 이름이 좀 돈이 너무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미신 너무 믿으면 안 좋은데. 어 근데 제가 조금 그걸 많이 믿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 나는 그런 김수린 뭐 이름 바꾸거나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네. 안 된 사람도 있는 거고. 디아나는 무슨 이상한 일만 딸이 영어 강사 유튜버 같아요 앵냐. 어 맞아 맞아 그런 아, 느낌 드네. 어. 강남 수린 뭐 진짜 너무 강남 수린 강남 수린 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믿는다고? 그럼 맹신하면 안 돼. 맞아. 어 뭐 어디 뭐 터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잘 안 됐고 뭐 때문에 안 됐고 탓만 대장경이 되는 거지. 사실 내가 하기 나름인지 하기 나름인데. 예. 아 막말로 수린이가 아니라 네. 예 병순이로 해도 병순?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예를 들자면 수린님이 이름 자체가 막 병순이고 약간 그래도 본인이 잘해가지고 잘 되면은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고 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꼰대지 돼서. 아니요 네. 자꾸 이렇게 30대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남한테 약간 좀 조언해주거나 이런 거 하면은 네. 요즘 존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존나 개꼰대 새끼라고. 어... 예. 그래서 좀 MZ들이 그런 걸 많이 또 경계를 하다 보니까 어... 예. 남한테 좀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해요. 어... 예. 괜찮은데 조언? 코트야 거의 좀 닥쳐 윤다람아. 알겠습니다. 아가리 쌉칠게요. 네. 괜찮은데 조언은? 아 조언 좋아요? 그럼 제가 술 먹고 진짜 네. 곰방대 물고 정말 네. 예 선비 마냥 네, 네. 계속 조언해 드릴게요. 야 너 그런 거 안 돼.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야 넌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이러면서 옆에서 그런 거 많이 해드릴게요. 어 근데 사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뭐 사람을 잘 만날 일이 없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조언을 듣기가 되게 저는 좀 좋아요. 아니 수리님은 너무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같네. 어 저는 네. 어, 우울증 안 걸려 그러면? 저 우울증 그러니까 그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어서 약도 먹었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완전 그냥 시빈사 그 자체에다가 그냥 지금 저 뭐 달포 같은 데 가갖고 또 달팽이 포차 같은 데 가갖고 그냥 예? 남자 여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냥 술 먹으면서 재밌게 그렇게 인생을 진짜 인싸처럼 에. 살아가실 것 같은데 에. 외모랑은 완전 다르게 너무 반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려고 해요. 그냥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처럼 그냥 막 억지로라도 그냥 웃으려고 해요. 쳐웃지 마세요. 근데 우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니 왜냐면 너무 실없어 보이잖아요. 아... 예, 너무 그냥 뭐 너무 실없이 그냥 계속 웃으면 좀 그렇죠. 예, 그렇구나. 예. 네, 참 이렇게 이런 그 토크를 하면은 좀 사람이랑 좀 가까워지고 또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그런 거라서 저는 이제 이런 합방 1대1 합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우슈에서 세 보일수록 여린 거 표본 아님? 맞아 그거예요. 예, 안 그래도 그거 보여줬었어요 아까.
커피를 계속 드시네. 아 목에 타가지고. 잘 드시네. 목에 타가지고. 코트야. 너무 실실 빠개는데 실실술인 어떤노? 어 좋다. 실실술인 좋다.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은데? 어 실실 어 나 저도 실실술인 괜찮은데. 어 실실술인. 닉네임 바꿔요. 실실술인으로. 예. 실실술인. 예. 좋다. 오늘 닉네임도 이렇게 하나 네. 그 얻어가고 굉장히 좀 얻어가는 게 많네요. 방송이. 감사해요. 유익하네. 예. 실실술인 실수. 어. 어 실수는 너무 노잼인데. 실슬소리는 괜찮네. 어 진짜 바꿔요? 예. 네. 크게 뭐 닉네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부담이 없으시구만. 네네네. 오히려 좋지. 네. 손 좀 내리고 가까이 와주면 안 되나요? 초점이 안 잡혀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손을 올리려고 차라리 거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예. 네. 어 그것도 좋은데요? 방금 딱 그 방금 저기 봤을 때. 예. 여기요? 예. 약간 괜찮네요. 저는 그냥 이 닉네임으로 가야죠. 이 닉네임으로 13년을 했는데 예. 여기서 닉네임 바꾼다? 그러면 전 망할지도 몰라요. 이게 닉네임이 확실히 그 네임 밸류가 있는 거지. 예. 좋건 나쁘건 그런 게 맞지 않나요? 코트야 뒤에 30 레벨도 닉네임 포함인가요? 아예 나이가 서른이라는 거예요, 수리님이. 생일 언제예요? 8월 5일생. 8월 5일생. 네. 여러분들 자꾸 곤약 채팅 많이 하시네. 영양가 없는. 예. 미안합니다. 술 올 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냉랭해도 여러분들께서 좀 코트야.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관상이 참 애 잘 낳게 생겼네. 어 그래요? 애 잘 낳게 생긴 관상. 어 저는 진짜 애 낳고 싶어가지고. 진짜 근데 이거 미치셨어요?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무슨 애를 낳고 싶다는. 제가 애를 진짜 좋아해요. 애를 진짜 좋아하는데 애기를 그러니까 제가 친언니가 있어요. 이제 애기가 이제 조카를 낳아서 애기가 있는데 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보면. 애기가 귀엽구나. 어, 저 애기 진짜 좋아요. 정말. 예. 네, 좋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 닮은 딸 하나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새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혼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나 같은 딸을 좀 낳고 싶다 이런 것도. 되게 어필이 좀 많이 되겠네요. 혹시라도 이 방송 네, 아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뭐 큰손 형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 예. 네. 혼기가 딱 괜찮은데 서른에다가 마인드도 좋고 아기를 낳고 싶어하고 상당히 가정적이어 보이네. 오, 오케이 실실술인 오케이 닉네임. 방금 왔는데 누구야? 그 저기야 그 원래 이제 게스트 방송 하기로 했던 친구가 당일날 빠갈래 갖고 급하게 이렇게 또 내가 공고를 했는데 제일 먼저 연락 주시고 가장 좀 적극적이셨던 분이야. 어 너무 감사하게도 와줬어. 어 이 새벽에. 아 됐어 오케이. 근데 남이 하는 얘기 너무 많이 신경 쓰시네. 이렇게 허리 펴고 딱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예. 근데 여자니까 실실술인 좋네. 실실술인으로 이제 닉네임 바꿔갖고 잘 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돼도 어, 네. 저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아 무슨 소리야 왜 모른 척해요. 제가 더 감사한 나중에 진짜 역행으로서 잘 되시면 네. 저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에이 무슨 소리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에이 네. 저 그렇게 의리 없진 않아요. 아 진짜 의리 에이. 있어요? 좋네요. 저도 오늘 좀 수리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되게 반전 매력이고 되게 좋네. 근데 난 사실 전화 통화했을 때 수리님이랑 통화했을 때 네네. 그때 좀 아 이 사람 되게 진짜 좀 다르네 생긴 거랑 방송에서 모습이랑 되게 다르네. 방송은 솔직하게 제가 수리님 방송 잠깐 한 10분 정도 봤는데 어 솔직한 느낌으로 너무 역캠 그냥 진짜 너무 그냥 딱 너무 역캠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통화하니까 좀 사람이 되게 좀 그렇더라고. 괜찮더라고. 천상 역캠 맞아. 그러니까 역캠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그냥 좀 역캠 하면서 막 이제 그랬는데 지금 뭔가 역캠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들이 되게 여러 가지죠. 맞아요. 네. 양산현 역캠.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도 50명 넘게 보는데. 게임 같은 거 아예 안 한대. 아니 딱 봐도 게임 안 해 보이잖아. 게임. 아, 근데 게임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해요. 정말 진심으로. 아, no no no. 절대. 그래요? 진짜 쓸데없는 내 인생에서 가장 낭비하는 시간일 거예요. 코트야. 머리도 안 까봤냐, 태우아? 머리 까봤는데 아 저 머리 잘라야 되는데 아 귀찮아 뒤져버리겠네. 제가 내일은 꼭 머리 자르러 가겠습니다. 내일은 꼭 머리 자르러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뭐 술 시켰고요. 술이랑 만주랑 이렇게 좀 해가지고 시켰으니까 여러분들 술 먹방 또 이제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산 지 얼마 됐어요? 저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자취 경력이 뛰어나네. 네. 혼자 사는 게 그럼 이제 아예 좀 뭔가 좀 더 편하겠네. 그죠? 누가 간섭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럼 막 자취했을 이제 그 뭐 남자친구도 집에 데려오고 막 그랬어요? 진짜 좋았겠다. 데이트할 공간이 여자친구 자취방이야. 20대 초반부터 해갖고 19살 때부터 해갖고 야무지네. 최고 이상형 아닙니까? 아니요 저 코트야. 수린 씨는 남자 보면 외모예요? 재력이에요? 후자요. 저 근데 20살 때부터 연애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연애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20살 때부터? 네. 많이 만났네. 네? 아니에요? 아니 10년이면은 20살 때부터 아니 연애 처음 시작한 게 20살인데 고등학교 때는 안 사귀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쌓여있던 연애 세포들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20살 때부터 그냥 불같이 막 그냥 불가마 같은 그런 막 예 화산 같은 그런 연애를 했겠네. 아니 진짜 가장 타오를 때잖아요 젊고. 진짜 20살 때부터 했어. 진짜 진심으로. 누가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엄청 예 적이겠죠. 예 뭐 약간 연애 고수 같은데요? 저요? 예. 아니 아 저요 하지 말랬어요.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럼 첫 키스는 언제예요? 20살 때겠네요. 그때 모든 걸 불태웠군요. 그때부터였군요. 예 그때부터 이제 뭐 해제가 됐군요. 왜요 여러분들 뭐 키스 이런 질문이 좀 너무 좀 짜치나요? 예 네. 여자한테 해서는 안 되는 좀 그런 또 기사도 정신에 또 이렇게 위배되나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성인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다 30대인데 그치? 네. 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좀 피해 의식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 생방송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은데 막상 유튜브에다 딱 올리잖아요? 여자한테 키스해봤냐가 뭐냐 저렇게 음흉한 몸뚱아리와 음흉한 면상으로 야라이 더러운 새끼 하면서 막 엄청 뭐라 그래요. 여자한테 좀 이렇게 좀 잘해줘라 좀 스윗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무조건 스윗하게 해주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불과 2년 1-2년 전만 해도 말이죠. 네네. 정말 그 여자한테 대하는 태도가 네. 상남자를 넘어서 그냥 쌍놈 새끼 그 자체였었거든요. 예. 괜히 그 쳐다보네. 야, 뭘 꼬라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웃음 뽑아내는. 오.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존댓말 계속 오고 네네. 가고 있죠. 예? 배려하죠. 네네. 예? 거의 유퀴즈원도 블록 아닙니까? 엄청 착하신데 아닌가? 착한 게 아니라 젠틀하다. 젠틀. 네, 그죠. 매너 좋으시고. 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거예요? 제가 제 여자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 젠틀하시네요. 진짜 젠틀하신데.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인방의 유퀴즈 온더 블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금까지 이제 게스트 방송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정도 되거든요. 게스트 방송을 이제 쭉 안 하다가 예. 한 6, 7개월 쉬다가 이제 게스트 방송 하면서부터는 조금 요즘 감성에 맞춰야겠다. 네네네. 코트야. 예. 걸어오신 길이 아싸 집순이 일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꼬집말 탐지기 가시죠. 근데요, 그런 이제 화려했던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실실수리님이 있는 거죠. 예. 방송 냄새 맡아보면 젠틀한 생각 싹 사라집니다. 예. 뭘 쳐다봐요. 아니 방송 그러니까 내 방송 시청자들이 그거를 많이 좀 뭔가 되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막 해가지고 나를 막 제가 밖에 이제 뭐 바이크 방송하고 밖에 나가서 카페 가고 먹으러 다녀도 엄청 꼽을 줘요. 꼽 주는 게 그 네. 재밌나 봐요 그게. 사람 좋은 척. 그러니까 뭐 알바생 분이 이렇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 네. 네 하고 이렇게 네,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네.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네. 사람 좋은 척. 범죄자 네. 아닌 척. 안 뚱뚱한 척. 젠틀한 척. 목소리 좋은 척. 이병헌인 척. 근데 원래 그거 아니에요? 급이 급해. 원래 급이 급한 아닌가? 너 혼날래?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존나 꼽을 줘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는 지쳐갖고 아 씨발 좀 그만 좀 해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느낌이지. 예. 아까도 계속 그러더라고. 예. 아싸 아닌 척, 찐따 아닌 척, 유쾌한 척, 정치인 웃음 봐라 저거 이러면서 엄청 꼽을 줘요. 딸배 아닌 척. 예. 나는 그런 희롱이 싫어 여러분들. 나는 진짜 난 좀 짜증나 이제는. 예. 뭔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집 밖에 나가면은 계속 그렇게 사람을 놀리니까. 근데 어째 진짜 저는 근데 되게 젠틀하시다고 생각해요. 오늘 처음이신데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팬분들도 엄청 이제 좀 뭔가 적응이 됐죠? 네네 좋은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다행이네. 나도 이제 사실 수리님이 이제 진짜 변수였죠. 수리님이 여기 오게 될 줄은 나도 몰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지를 보고 이렇게 합방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해갖고 이렇게 오게 된 거 자체가 나한테도 굉장히 좀 예, 변수였기 때문에 이게 좋은 변수죠. 예. 아주 다행이다. 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다. 예.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다행. 말을 끝까지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다행. 짧은 개인기 같은 거 있나요? 개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없어요. 마늘 코 아닌 척 키우 네. 키우. 마늘 코가 뭐예요? 제 코가 약간 이렇게 아~ 약간 좀 이렇게 콧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약간 육종 마늘 닮았다 그래서 막 마늘 코라고 이런 거예요. 코트야. 목 그만 가다듬어. 목 그만 가다듬어. 목 그만 가다듬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목 그만 가다듬어. 목 그만 가다듬어. 네, 나한테 하는 말이야? 뭘 내가 무슨 목을 가다듬었다고? 아, 내가 이지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건들건들거리는 거? 실수.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저한테 하는 건가? 나? 아!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요새 이걸 많이 하는 게 비염이 심해. 비염이 아니라 네. 제가 그게 원래 있었어요. 요거 하나 하면은 요거 하나 먹으면 가래 바로 내려가요. 저도 방송에서 킁킁을 엄청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존나 듣기 싫다고. 아 오늘은 못 보겠다고. 용각산 하나 드시면 진짜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럼 뭐 내가 이거 뭐 마약 딱 드릴까요? 용각산이 용각산 의약품. 아~ 예, 지친 목에 기관지 솔루션. 코트야. 의학적으로 깨어있는 척 키우 키우. 아 근데 진짜 요즘 뭐 마약 이런 그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예. 안 해보셨죠? 뭘 눈 꺼진 거 봐. 뭘요? 아, 절대요. 예, 나도 진짜 절대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요거 그냥 이대로 그냥 털어놓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사력 안 걸리게 조심하고 그 상태에서 삼키지 말고 좀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은 살짝 녹을 거예요. 그때 목에 딱 그냥 그대로 싹 삼키면 가래가 싹 내려가요. 말도 안 되게. 어때요? 이 주세요. 할게요. 쓰레기 버리게. 네. 그것도 주세요. 네. 어때요? 그냥 시원한데 엄청? 그쵸? 네. 네. 약간 할머니 냄새 나네요. 아 이게 이거 뭔 소리예요 저한테서요? 예. 네. 진짜요? 아 장난이죠. 용각산 냄새가 할머니 냄새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냄새. 입을 왜 막냐면 좀 그냥 저 수리님의 하나의 그냥 악취미예요. 예, 악취미. 코트야. 수리님 어지러우면 정상입니다. 예. 가래가 좀 내려가는 거 같나요? 어 아직 모르겠는데. 가래 때문에 킁킁하는 거 맞죠? 어, 제가 비염이 좀 심해요. 비염은 코고 가래는 목이잖아요. 이거를 이게 콧물이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우데스까? 내가 너무 일하는 것 같다 보인다고? 내가 너무 사무적인가요? 나니? 소데스카가 뭐지? 그렇습니까? 아 코트야 방금 진짜 개친다 같았다 다람아 알겠습니다 그만해 싶다가 알겠습니다 예 코트야 사무직 해본 저 키우 키우 닥쳐 그럼 몇 시까지 방송하세요 오늘?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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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분위기 봐서 수리님 착취하고 싶지 않아요 착취가 뭐예요? 코트야 미국의 수도는? 그니까 수리님을 네. 이렇게 그 어? 아이고 예 네. 최종 확률이 어떻게 되세요? 고절 나도 고절인데 예 네. 착취가 그니까 그 좀 이렇게 노동력 착취한다. 뭔가 이런 것처럼 예, 이 사람을 자꾸 계속 이제 끌어 이제 그 한계치까지 계속 끌어내고 네. 더 써먹는다.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했어요?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모른 척했어요. 계급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 수단을 갖지 않은 직업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함 또는 그런 일 그게 착취의 그 저기 뭐야 사전적 해석이야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워싱턴 DC 어이 똑똑하시네 예 채팅창에 워싱턴 DC 안 나왔잖아 처음이네요 지금까지 합방했던 분들한테 미국 수도 어디냐고 그러면 다 LA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잘하시네 예 근데 이걸 안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조지 뭐였지 조지요 조지 부시요 아니 무슨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뭐 있는데 뭐 뭐였지 그 있는 부시는 맞아요 코트야 예 그 아 바이든 수리님 어디 가서 바이든 나라라고 하시죠? 바이든이라고요?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런가? 어디서 온 거야? 아, 조 바이든이죠. 아. 설마 오바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지, 어, 아니구나.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아니네. 예, 네, 조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 링컨 아니? 근데 미국 수도는 맞죠? 워싱턴. 예, 맞아요. 존 마이클스. 자, 자고 일어나고 급하게 방송 바로 켜하느라 너무 나라 이빨을 못 닦았네요. 알아야겠어요, 다람님. 미안합니다. 진짜. 예. 오, 근데 입 냄새가 안 나는데? 저한테 많이 나네요 지금. 어, 그래요? 어, 하고 오세요. 아니 싫어요. 방송 끝나고 갈래요. 예. 샤워를 좀, 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더러운 얘기니까 안 할게요. 네, 더러운 얘기 하지 맙시다. 샤워 매일 하세요? 어, 매일 해야죠. 전 안 해요. 네. 오. 제발 좀 해. 네. 우리 집은 여기 53평이거든요. 근데 아니야, 나 아까 했어. 아까 집에 아까 했어. 안주가 잘 안 돼요. 어야, 뭘 그렇게 많이 사왔어? 술이라서 깨질까 봐 빠세. 양치질 하려면 이틀 정도 남았어요, 아직. 오늘은 했어요. 오늘은 샤워한 이유가 너무 내가 더러운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갑자기 내 스스로가 약간 예. 네. 원래 근데 좀 샤워 잘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좀 방탕하게 있으면 약간 좀 뭔가 배덕감 들어갖고 수리님. 네. 졸려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졸린 게 아니라 네. 렌즈를 좀 오래 끼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요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거 까먹고. 코트야. 약간 아웃페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흙탕 샤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썼어요? 네네. 주세요. 나도 렌즈 껴갖고. 아우 좋다. 코트님 표정이 안 좋으시다고 하네. 아니 나 렌즈 그 저기 저 나도 저거 넣어가지고 안약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기 한 거지. 예. 아 약간 저기 닮았다. 그 누구냐? 세희 느낌 살짝 나네. 예, 수리님. BJ 세희 알아요, 여러분들? 예. 약간 글마 느낌 살짝 나네. 어이, 글마 이쁘잖아. 아, 맥리에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나는 풍자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네. 진짜 별로 연락이 잘 안 오시네, 핸드폰에. 코트야. 저요? 네. 대화면 서로 안 숙인 사이 화해시키는 교무실 단도. 진짜 별로 안 오시네, 핸드폰에. 핸드폰이 조용하네. 나 같아. 근데 사실 근데 이 새벽에 누가 연락을 해? 이 새벽에 연락 오는 게 좀 이상한 거긴 하지. 맞아. 평소에도 연락 잘 안 오긴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제가 연락을 좀 해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저거 본폰 아니라서 그래 키우 키우. 아 본폰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폰 몇 개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본폰이에요. 본폰 맞아요? 네 이거 핸드폰 하나. 아 맞다 좀 이상한 게 있던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이 왜 그래요? 카카오톡 프로필이 난 장난 카톡인 줄 알았어.
아, 카카오톡 프로필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제가 이제 어디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프로필 사진을 방셀 뭐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저거 일반인 사진이라서 보여드려도 상관없는데 그 네이버에 퍼온 사진이라서 저거는 고구마는 근데 이게 맞아? 딱 말할게. 미친년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네. 방셀 이런 방셀 이런 거는 노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프로필 사진으로 하다 보면은 프로필 사진으로 하다 보면은 그 좀 쓸데없는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 아닌 척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아닌 척. 그 봤어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약간 저렇게 해가지고 그 네. 쓸데없는 연락 쳐내고 네네네. 그런 거 한다더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랑 관련 없는 뭐 친구 추천이 이제 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번호를 바꾼 지 조금 됐는데 모르는 번호한테 뭐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바꿨어요. 아, 애기 사진은 그 네이버에 퍼온 거라서 바꾸겠습니다. 그냥 냅둬요 그냥. 아 그리고 저 뭐야 보통 그렇게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차단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본인 귀찮 뭐 되게 자기를 바꿔갖고 그렇게 하는 게 특이하시네. 하여간에 특이한 분이야 이분. 어. 이게 좀 달라붙는 바지라 그런가 봐요. 네. 뭐 의상 갖고 온 거 있지 않아요? 아니요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왔어요? 네. 어 진짜 별로다. 아까 나랑 통화할 때는 그럼 방송용 의상 약간 좀 그런 거 갖고 갈까요? 근데 아 위에는 좋아요. 예 네, 위에는 좋은데 약간 좀 오늘 거의 완전 운동하는 예 아, 그... 등산해야 될 것 네. 같은 느낌의 그런 적이라서 예 네, 좋습니다. 여자 인플루언서들은 생판 모르는 맞아요, 사람. 맞아요. 아 진짜. 저는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받아본 적 있어요. 저도. 고추 사진을요? 응. 좀 기분 더럽겠다. 그쵸. 기분이 좋진 않아요. 미친놈들이 많아. 하여간에. 배달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고 있어요. 출발한 거야? 예. 지금 라이더가 배달 중이라고 뜨네. 아주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상을 좀 작은 데다 그냥 해드릴게요. 상을? 예. 난 여기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브루스타 써야 되거든요. 상이라서. 그래.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채팅을 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띄워갖고 보면 되잖아. 살짝 뒤로 와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좀 한번 타봅시다. 나중에는 네. 진짜 라이딩 방송 한번 해요, 같이. 네. 소화가 안 돼요? 커피 빈속에 커피 마셔가지고 계속. 아 토할 그러면 약간 좀 토악질 나오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토까지는 아니. 둘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데. 그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아니 나는 근데 그게 있잖아. 나는 11시부터 6시까지 방송을 하잖아. 그럼 이제 6시에 딱 이제 아 오늘 바이크 라이딩 존나 마려운데 얘들아 갈까요 여러분들? 갑시다. 날씨도 딱 좋은데. 수린이한테 연락해. 수린이한테 연락해. 수린 불러. 수린이 불러. 그러면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수린이한테 전화해서 수린아 뭐하니? 아 저 지금 코트야. 수리님 바이크 키읔티읔 이응 안 입고 사고 나면 두 번 다시 침대에서 못 일어날 텐데. 예 조용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좋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수리님. 저요? 예, 입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하고. 일부러 여기 잡고 있어요. 아, 뱃살 때문에? 예, 예. 아, 몇 킬로예요? 저... 53? 아니, 저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게 정상 아닌가요? 키가 165인데 지금 한 48? 에이! 진짜예요. 체중계 재도 돼요. 아, 그렇게 말랐다고요? 네. 진짜. 근데 저 한번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잴게요. 예, 그러세요. 빼고. 예. 한번 빼고. 아, 지금 똥 안 싸시면 안 될까요? 춘천을 그냥 안 가고 여러분들이 그냥 술 먹방 하라 그래가지고 고장 체크 한번 해주세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코트야. 근데 몸매가 슬림하니. 코트야. 똥 싸지 말라는 말에 이악 물고 웃으면서 화장실 가네 키우 키우 키우. 어떻게 이 몸매가 48kg냐? 여자 앞에서 방귀는 아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방귀 튀기는 너무 좀 저 짜치네. 예. 그래서 술 먹다가 이따 한번 튀겠습니다. 수리님 왁구가 형님 스타일 아님? 심한 말 할 뻔 하다가 좀 참았네. 왜 심한 말을 하냐? 왜 심한 말 나올 뻔 했냐? 내 스타일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솔직히 여자로 예. 보여 안 보여? 아유, 얘들아. 뭔 소리 하냐, 얘네. 코트야. 형 키 큰 여자. 오히려 좋아. 하잖아 수린 버서스 158cm 이상형. 수린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 누가 아 근데 나도 내 스타일에 대한 그 왜 이래 어떻게 됐다. 나도 여러분들 내 스타일에 대해 내 여자를 보는 그 스타일에 대한 그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맞죠? 48. 맞네. 맞네. 아이고 수린님 진짜 가벼우시네요. 뭐야 어떻게... 영어 없는 말 있어. 진짜 약간 한문철 같지 않았어요? 네. 한문철 변호사님. 정말 가벼우시네요. 몸무게가 정말 가벼우세요. 예. 예. 키 165 맞아요. 볼래요? 165. 제가 81이거든요. 키 크시네. 예. 옆에서 보세요. 아 근데 진짜 165 키 차이 너무 좋다. 키가 야무지시네요. 앉으세요. 네. 저는 몸무게가 112kg예요. 와 진짜요? 아 왜 그렇게 봐요?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에이 진짜. 에이 뭔 소리예요? 아니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로 진심으로. 아니 수리님 진짜 너무 착하시네. 이거 진짠데? 진짜예요? 네. 진짜. 제가 삼수린이네요. 네. 수린님 세 배가 내 몸무게라 이 말이지. 아. 정말 그렇게 안 보인다. 영은 존나 없는데요. 영은 존나 없는데요? 배는 많이 났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다리. 얼굴? 얼굴 되게 작으세요, 진짜. 고마워요. 우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주 좋네. 예. 정말. 추우시죠? 날표야, 문 좀 닫어.
방송하면서 이렇게 매니저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엄청... 음식 문 앞에 두고 갑니다 하고 3분 전에 왔어 랄프야. 예 가져올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술상 한번 필까요? 스크린들이 긴장이 풀렸는지 얼굴이 확 살았네 예쁘노. 실실 소린이라고 안 나오는데 지금 닉네임 한번 바꾸실래요? 아 지금이요? 네 바꿔놓으시죠. 어차피 아... 어차피 이제 그 수리님의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리님 수리님 하게 되네. 근데 실실 소린 지금 누가 했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공지도 안 하고. 아 공지를 아~ 안 하고 바꾸면 뭔가 이제 기존의 팬분들께서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은 내일이나 아 먹혀도 상관없어요. 뭐 응용하면 되니까. 그건 맞아요. 응용하면 되니까. 아 좋네. 예. 먹혀도 상관없어. 코트야. 진실 수인 이미 먹힌. 노상관. 아니야. 이렇게 웃으시네. 좀 쾌활하게 웃어보시면 안 돼요? 쾌활하게요? 네.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와 발성 진짜 좋다. 아 놀랐어요? 발성 진짜. 아 이 정도로. 아, 와 발성 미쳤다. 아 그래요? 네. 아 발성 아니 나 내 목소리 좀 크긴 크지. 제가 성악을 전공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노래 잘 하시잖아요.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빈 채로. 뭐야? 네? 뭐야 이거? 조개찜. 조개찜? 코트야. 야, 이게 아무지나. 조개찜 좋아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해요. 코트야. 실실뚜린 어때요? 먹어봤는데. 실실뚜린? 뚜린도 좋네. 뚜린, 실실뚜린 귀엽다. 점점 닉네임이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네요. 예. 저희가 그럼 이제 세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네. 아, 앉으세요. 해놓고 한 번에 갈 거예요. 예, 앉으세요. 아우 좋다. 근데 아싸리 술 먹방으로 이렇게 또 빌드업 되니까 방송이 생방송의 묘미 아닐까요? 맞아. 뭔가 정해진 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때 분위기 타서 뭔가 딱 다르게.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바이크를 안 갈 것 같았던 느낌이 코트야. 왔어요. 그냥 뭔가 딴 거 하겠다. 라이브 단가 몇 개노? 아이 천 개. 네? 천 개. 아 왜냐면 아까도 천 개 얘기하더라고. 아. 근데 이제 그게 술 먹방일지는 몰랐고 뭔가 다른 거를 하겠다 생각은 하고 왔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어 저도 오히려 좋아요. 잠 못 자가지고. 조금 저기가 이제 좀 나중에 컨디션이 둘 다 좋으면은 그때 한번 정말 여행 방송 한번 가죠. 네. 네. 그때 1박 2일로 갈게요. 아 좋아요. 네. 예, 디아나라고 치면 나와요. 예, 디아나. 이름 진짜 그 닉네임 진짜 별로죠. 디아나는 진짜 별로죠. 디아나. 어, 디아나 그렇게 별로구나. 입에 안 붙잖아요. 오. 예. 디아나. 어. 뭔가 연상을 해야 돼.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는데 디아나 해야겠다. 디아나. 오히려 디아블로 BJ한테 더 좋은 닉네임이다. 디아나.
코트야. 존나 무슨 아프리카 1세대 역캠 같은 기아나. 1세대 역캠. 김이부, 유흥댕.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어요?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뭐였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재밌다 하고서 그 왜 이제 유튜버들 이렇게 아프리카 TV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로고. 네, 로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들어가서 보는 게 처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뭐야, 더럽게 재미없네. 내가 더 잘하겠다. 뭐야, 나보다 못생겼잖아. 이런 씨발, 내가 가서 포문을 열어야겠구만. 오케이, BJ 디아나로 시작한다. 렛츠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호기롭게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프리카 TV를 접하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그 이제 쇼핑몰을 말아먹고 이제 그때 또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너무 외로워서 방송을 찾아봤는데 나도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화하면은 좀 외로움이 달래지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요리 방송을 했어요. 되게 특이하다. 요리 방송. 야무지네요. 아주 야무집니다. 예. 외로움이요? 아니요, 돈이요. 맞죠. 디아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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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식 뒤진에 내일 당장 까먹을 자신. 맞아. 내일 당장 까먹어 줄게. 아, 실드는 저건 쓰고 있으시네. 코트야. 수리냉대 좀 붙어요. 포커스가 너무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예, 살짝 앞으로. 같이 한번 들어주겠습니까? 오케이, 들어드릴게요. 안전하게 같이 그냥 같이 우리 사이에다 딱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안전하. 봤을 때. 이야, 이거 저기 완전히 그냥 저 야, 이거 양주인데? 잠깐만. 앞으로 좀 붙여줘. 그런 다음에 좀만 더. 야, 이거 뭐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예. 첫 하이브로 제가 말아드릴게요. 하이브로 좀 계속 좀 말아주세요. 예예. 많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앉으시. 이게 정전기 때문에 모니터가 한번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예, 앉으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채팅을 아까처럼 내가 띄워주면 되겠다. 조갯찜. 근데 약간 난 솔직히 말할게, 좀 별로일 것 같아 조갯찜. 맛있어 보이는데 엄청. 해감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배달로 많이 팔더라고. 배달로 먹는 조개류들은 어패류들은 나는 한 번도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었어. 하지만 랄프가 시켰기 때문에 랄프의 감을 한번 믿어봅시다. 마이크가 여기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아,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좋네. 닭껍질 튀김도 있네요. 배달 조개 특 다음 날 하마껌 뒤지게 쌈. 오케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이런 그 매너가 있네. 딱 돼 있네 자세가. 남을 굉장히 좀 배려해 주네. 여기다 버려도 돼요. 거기다 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네. 좋다. 랄프가 있다 그럼 19세 좀 걸어줘. 네. 수리님 좀 이쪽으로 올까요? 네? 먼저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내 옆으로 이렇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놓고. 네. 물통 존나 크네. 맞아. 이게 내 물통이야. 이거 2리터. 의자 머리 정전기 때문에. 머리 정전기가 너무 심해갖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양해를 좀